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저희 순서가 뒤다 보니까 와인을 좀 많이 마셨더니 얼굴 빨개지고 해서 선글라스 끼면 더 발표를 더 잘하니까. 네. 일단 저는 저 사진 보시는 대로 저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는 있지만 저 아트와 디자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비트윈 아트 앤 디자인 그 분야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섞인 부분이 저 경계선에 있는 회색 부분이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부분은 저 위에 오렌지 끝부분부터 블루 끝까지 이렇게 좀 넓은 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뭐 저도 사실은 그걸 찾아가는 게 뭐 제가 그냥 평생의 제 작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오늘 콜라보레이션 뭐 건축뿐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콜라보레이션은 아니고 뭐 제 명함 같이 제 작업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작업이에요. 스파게티 샹들리에라고. 그래서 앞에 레드라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바뀐 거는 여러 시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짝퉁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리미티드로 그냥 가자 하면서, 또 제가 팝아트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섞었고, 첫 번째 보여드릴 콜라보레이션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랑 콜라보레이션 한 건데, 이거는 하니와이라고 국내에서 이제 오브제 오지 세컨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디자이너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뉴욕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랑 콜라보레이션이지만 이분들은 이제 옷은 자기들이 하겠지만 그 나머지 내용을 저한테 다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이때 타이틀은 이제 슬립워킹 파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유럽을 여행 다니는데 이제 다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백야가 있잖아요. 백야 기간에 사람들이 밤인데도 이제 환한 낮처럼 술병 들고 공원을 이제 거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다 약간 좀비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걸 주제로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 빨리 넘어가네요 생각보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삼성전자랑 콜라보레이션 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 빠꾸먹은 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제1기획에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작가한테 넘겨서 아트로 다 풀어라 해서 사실 맡은 프로젝트예요. 근데 거울로 된 이제 미러 커팅을 된 레이어로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도시 공간이라는 걸 만들고, 핸드폰이 갖고 있는, 지금 같이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옴니아가 최고일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별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공간과 시간이라는 컨셉으로 하나로 풀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런 인테리어 소품 같이 그 안에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방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뭐 아까 보면은 FR01이라는 공간은 저 맨 위에 있는 건데, 금요일에 새벽 1시 공간, 그 클럽, 그 가장 이제 활발하고 이런 공간이었고, 이런 공간에 전시되는 거는 그때 멀티미디어가 사운드가 제일 좋은 핸드폰들을 뭐 전시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업적인 카테고리를 이제 스토리로 계속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시는 이렇게 했고, 이건 이제 두바이 몰, 그러니까 세계 제일 큰 그때 백화점 생기면서 했던 거라 국내에서는 못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삼성답지 않은 태도로 이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괜찮은 콜라보레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최근에 현대차랑 같이 이제 브릴리언트 메모리즈라는 폐차를 뜯어가지고 이제 그 폐차 주인에게 다시 선물로 돌려주는 건데, 빠르네요 어저께. 제가 슬라이드 많은가 보다. 이거는 네,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했던 라이팅랩이라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전시를 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과 협업이라고 해서 뭐 제 마음대로 전시는 했지만, 그 대신에 요 결과물들이 그 옆에 이제 아트샵에서 같이 제품으로도 판매를 하고, 연이어서 뭐 그 내용 가지고 계속 페스티벌 같은 것들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뭐 이 사진 아까 그 사진의 연속이고, 예,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가수와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건데, 요건 좀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되게 커머셜한 작업도 많이 하고 이제 되게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너무 지쳐가지고 가수랑 같이 그냥 노는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구 가수, 가수를 가구 안에 집어넣고 이제 연주를 시키는 건데, 사실 이제 저 사람이 형태 저 자세를 잡고 있는 게, 저 자세가 한 2분 정도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되게 어려운 자세예요. 그래서 가수가 자기가 어떤 어려운 자세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형태에서부터 디자인을 했고 사실 그 라인에서부터 나온 밑에 가구들입니다. 근데 저때 제가 중요시 생각했던 거는 저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저 17개의 가구, 분리하면 17개의 가구가 되는데 저거를 의도적으로 제가 디자인하는 형태는 아닐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디자인에서 즉흥성에 대한 뭐 테스트나 아니면 그냥 놀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시하기 전에 풀어놓고 이렇게 17개의 가구를 전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홍콩에서 공연해달라고 해서 홍콩에 있는 K11이라는 백화점 앞에서 공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나름 이제 돈도 좀 받아가지고 조명도 좀 쏘고 네 괜찮았습니다. 이건 제일 최근에 한 프로젝트인데 킴마마 마켓이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건축가와 협업이 된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킴마마 마켓이라고 청담동에 있는 셀렉샵인데 이때 제가 이제 전체 총괄 이제 디렉팅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수많은 이제 셀렉샵들이 계속 생겨나는 와중에 또 똑같은 셀렉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 로고를 보시면 이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셀렉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쓰자.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정말 사랑방 같은 샵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자리가 원래 되게 로컬들이 좋아하는 오래된 건물을 부시고 들어간 자리여서 원래 클라이언트는 사실 저 지금 맨 저 박공지 번호 된 데가 제일 좋은 공간이죠. 4층에 도산공원이 정면으로 보이는 저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쓰겠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한편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내용일 수 있어서 4층을 퍼블릭하게 사람들이 공개하는 공간으로 쓰고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장소를 쓸 수 있게끔 그 커피숍을 넣었어요. 근데 그 커피숍도 저 매뉴팩트라고 연희동에서 그 두 형제가 되게 아름답게 하는 가게가 있어요. 커피 가게가 되게 작은 가게인데 그분들이 와서 청담동에서 말도 안 되는 3,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 거 뭐 좀 빨리 돌리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천천히 간 것 같은데 저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네.